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5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5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병변 와TV5요. 와TV5요. 오늘은 추석이고 하니까 가족과 그리고 뇌병변 유튜버 집에 있는 강아지 미로와 그리고 초코우초에 키우는 강아지 순이과 함께 예경카페에 갓 얘기할 계셨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라 사람들도 많고 개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 집의 강아지 미르가 예경카페에 즐거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담아서 저희 집의 강아지 미르가 예경카페에 재미있게 놀고 있어 좋았습니다. 저희 집의 강아지 미르가 예경카페에 다른 강아지들과 놀고 있어 보고 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초동생 내 강아지 순이는 나이가 있어서 몸 상대가 안 좋아서 그래서 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초동생 내가 먼저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순이가 미르보다 누나입니다. 그리고 작은 이모가 함께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이모부는 차 안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이모가 순이를 안고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순이 성격이 야전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강아지 미르는 활발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미르는 산책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갓서랑 다른 강아지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강아지 미르과 함께 예경카페에 가면을 저희 집의 강아지 미르가 다른 강아지들과 놀아 정신이 없어서 저희 가족이 미르야 불어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예경카페에 어머니와 큰이모와 작은이모와 외할어머니와 그리고 형과 함께 미르과 순이를 보면서 그리고 순이도 예경카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미르도 쉬었다 뛰어고 재미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